고맙습니다. 네. 다음 너무나 아름다운 Say My Name이 기자님들에게 첫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첫 인사를 또 에너지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짝거리는 미소와 보조개가 매력적인 18살 소아입니다. 메인보컬 소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올라운더 14살 윤승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주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밝은 토끼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메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음색요정 리드보컬 도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살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Say My Name의 마더언니 히토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매력부자 18살 준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y My Name의 태국에서 온 맨나프 카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앨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여기 바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네, 우리 바로 앨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데뷔 소감을 들어볼게요.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히토미 씨. 네. 안녕하세요. Say My Name 히토미입니다. 네, 지금까지 같은 꿈과 목표를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과 함께 드디어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회를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무대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아씨. 네. 저도 데뷔라는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여섯 명의 멤버들과 이렇게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무척 큰 행운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라고 당장 포부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타이틀곡 소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Wave Away, 무대까지 막 방금 마쳤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Wave Away는 일곱 명에서 각자 일으킨 작은 물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큰 파도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이고 밝은 가사로 저희의 용감한 마음으로 이 역경들을 이겨내고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또 긍정적이고 또 밝은 에너지가 가득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간다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이틀곡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부드러우면서 포인트 매력들이 많은 곡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에게도 어울린다라고 준희 씨가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멤버들뿐만 아니라 준희 씨도 굉장히 이 곡과 잘 어울린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틀곡 Wave Away의 감성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메이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Wave Away의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바로 후렴구에 나오는 고양이 세스 댄스입니다. 세스 댄스! 네, 맞습니다. 저희 컨셉인 고양이를 잘 귀엽게 배워나는 안무이기 때문에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세수 댄스. 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반짝이는 왜왜왜왜왜 네. 또 이렇게 기자님들을 위해서 네, 포인트 댄스까지 맞춰봤습니다. 자, 이번 데뷔 활동의 또 목표, 앨범 활동의 목표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가수 활동의 목표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 승주 씨. 네. 네. 이번 데뷔 앨범 활동의 목표는 편의점이나 카페에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의 목소리와 춤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고 희망차고 용기 있게 한번 용기 있는 에너지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멀리 있는 목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막 희망이 가득하고 용기가 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구 쏟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ay My Name 하면 앞서도 우리 김재종 CSO님, 네, 프로듀서님이 나와주셨는데 김재종님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뷔 앨범 작업 준비하면서 혹시 프로듀서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나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네, 이토미 씨. 안녕하세요, 이토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은 평생 남는 건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라 모든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또 프로듀서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 준희입니다. 재종 PD님과 함께 그 작업을 하면서 뭔가 선배로서의 프로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든든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든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고 준희씨가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티스트 혹시 있으실까요? 저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롤모델은 그 블랙핑크의 리사 선배님입니다. 그 리사 선배님 저랑 멋있고 매력있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네 앞으로도 리사 선배님처럼 재밌게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리사 선배님처럼 우리 대중분들에게 또 희망과 영감을 주는 네. 네, 또 멋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카니 씨가 답변을 해주셨고요. 혹시 한 분 정도 더 롤모델 있으실까요? 저는 태연 선배님과 블랙핑크의 로제 선배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희토미 씨. 네. 네, 저요. 저는 바로 김재준 PD님입니다. 사실 저도 원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 회사에 와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가까이서 많이 느껴졌고 많이 배울 점도 진짜 정말 많아서 네 이거는 회사 CSO가 아니라 네.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된 분입니다. 야,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김재중 씨를 또 존경하게 됐다라고 희토미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있으신 기자님 없으시면 네, 없으시면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우리 멤버분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이제 기자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짐과 각오가 있다면 편하게 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발전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 지켜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주입니다.
네, 저희의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부터 많이 사랑과 그리고 미소를 전달할 수 있게 앞으로 멋진 Say My Name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타이틀곡 Wave처럼 저희 7명의 작은 파도들이 하나가 돼서 큰 파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우리 도희 씨 포부 너무 좋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되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도 초등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네, 네,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 저희를 위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ay My Nam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예예. 아, 그만.